369% 수익률에 도전! 도전 369! 안녕하세요,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국내 증시 하락 출발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낙폭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탑픽 기업 만나보기 전에 규칙 먼저 확인해 보시죠. 도전 369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수익률 게임인데요. 369%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집니다. 그럼 전일 소개된 기업들의 수익 확인해 볼게요. 먼저 세미팀부터 볼 텐데요. 일단 어제 2차 전지의 날인 만큼 김병진 메이저는 LNF를 공략했습니다. 쭉쭉 올라가더니 매수 이후 17% 수익을 냈습니다. 네, 저희 팀의 수익도 확인을 해보시죠. 정석일 매니저의 에코프로 어제 대단한 종목이었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어제 매수 이후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최고 수익률 12.2%로 2거래의 연속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왔습니다. 그럼 전체 순위도 확인해보시죠. 네, 현재 공동 1위가 많이 있는데요. 김병진 매니저와 정석일 매니저, 이창원 매니저가 손바닥 4개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로는 김용환 매니저가 손바닥 2개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좀 급등하는 종목을 골라냈던 김병진 매니저를 먼저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저가 우량주를 차곡차곡 수집하는 김병진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진입니다. 네, 어제 LNF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매수 이후로는 최고 수익률 17%를 기록했는데 6% 목표 달성 축하드리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주가가 너무 좋았고요. 오늘 당연히 큰 상승 이후에는 약간 조정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매수를 보류를 하고요. 오늘 제가 또 좋은 종목 준비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공략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LNF 매수 보류라는 의견 주셨고요. 오늘은 업종 기업과 업종을 좋게 보시나요? 네, 오늘 공략할 기업은요. 현재가 1,700원에 소닉스라는 기업을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게 신규 상장 기업인데 이것도 신규 상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유일의 RF 필터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글로벌 대형 이제 반도체, 통신반도체 팹리스 회사들을 거래처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5G랑 6G까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필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F 필터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정보를 송수신할 때 다양한 주파수 제약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무선 신호만 통과시키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통신반도체 선도기업이랑 같이 공동 개발해서 그거를 파운드리로 지금 4인치 파운드리, 6인치 파운드리 이것으로 이제 매출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유일의 파운드리 통신기기 RF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후에는 자율주행이나 우주항공 센서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한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6% 과감하게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병진 매니저는 신규 상장한 기업인 소닉스를 공략합니다. 이 기업은 5G 그리고 6G 무선 통신과 관련된 RF 필터를 파운드리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틀 연속 목표 터치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또 2거래 연속으로 목표 달성 중인 정석일 매니저 만나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어제 에코프로 상한가로 직행한 종목을 골라냈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공매도 이슈로 수급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이 2차 전지 기업, 특히 에코프로 좀 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어제 이제 공매도 이슈가 처음 나왔던 상태였기 때문에 첫날에는 좀 대형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집중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에코프로를 좀 편입을 했었고요. 어제 좀 강한 이제 쇼커버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뭐 상한가까지 좀 직행을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적인 흐름들이 아직은 더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쇼커버 영향이 아직은 더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 좀 추가 상승은 약간 이제 좀 과도하다라고 좀 판단도 되기 때문에 너무 단기 급등한 모습들 상황에서 추격 매수는 좀 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제가 보류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90만 원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추격 매수는 보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또 공략하는 기업도 궁금한데요. 오늘의 공략주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좀 약간 이슈성이 좀 있을 만한 종목을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가는 2,780원이고요. 종목명은 유니온 머티리얼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온 머티리얼은 이제 페라이트 등 이제 희귀 금속 관련된 기업인데 뭐 대표적인 티토리오 관련주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토리와 관련된 이슈가 등장하면 또 어김없이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종목을 편입하는 또 이유는 지금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쪽에서 히토리에 대한 언급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히토리에 대한 지원을 또 하면서 그다음에 불법 채굴이나 이런 것들을 엄격히 단속하라라고 좀 얼마 전에 언급을 좀 했었었는데 이런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APEC에서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이걸 앞두고 어느 정도 미국을 압박하는 용도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에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고요. 이런 흐름들이 좀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히토리오 관련주에 좀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워낙 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진 또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낙폭 과대로 인해서 조금 시장의 순환매가 돌 때 한 번씩 단기 반등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니온 머티리얼을 한번 편입해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6%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는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히토류 이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 6%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분석 마스터 이창원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의 탑픽 기업도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그 제가 편입할 종목은 현재가 29,100원에서 마음 AI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AI 관련주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물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나오고 있지만, 이제 그 낙소 효과로 인해서 반도체와 AI 쪽으로 또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하나 마이크론,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뭐 이런 텔레칩스 등 그리고 이제 AI 쪽으로도 뭐 코난 테크놀로지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2차 전지에서 엑시트한 자금들이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가면서 또 눌려있던 종목들이 빛을 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AI 관련주 중에서 가장 좀 끼가 좋은 마음 AI 한번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삼성과 현대 임원이 직접 본사를 방문하면서 또 상당히 좀 기대감을 많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구 마인드랩이죠. 지금 이제 사명까지 마음 AI로 변경하면서 AI에 올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서 오늘 한번 6%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매도 금지의 낙수 효과로 인해서 이 반도체와 AI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차원 메이저는 마음 AI, AI의 대장주를 오늘 6% 공략합니다. 네, 다음은 도전 369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한 매니저입니다. 최현덕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은 약간 좀 밀리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바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현재가가 28,900원인데요. 솔투룩스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공매도 금지 때문에 시장이 급등했었는데 결국은 사실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2차 전지가 올랐던 거고 결국 중장기적으로 숫자가 지키는 쪽은 반도체와 AI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삼성의 AI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행스가 이미 이 어떤 AI 인프라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애플을 잡기 위해서 이번에 나오는 갤럭시 S24에 AI를 탑재한다고 지금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AI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접속을 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건데 지금 삼성 갤 S24 같은 경우는 이 휴대폰에 자체적인 AI가 탑재되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최소한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데이터가 빠져나갈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1월 달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아마 오늘 그런 기술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에 탑재하는 AI를 개발하는데 이 솔트룩스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AI 탑재에 있어서 솔트룩스가 가장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삼성과 연관이 가장 깊은 AI 플랫폼 기업 솔트룩스로 중장기적으로 한 3만 5천 원까지 봅니다만 단기적으로 오늘 6%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현동 매니저는 솔트룩스를 공략합니다. 오늘 또 삼성의 AI 포럼이 열리는 날인데요. 이 솔트룩스는 삼성전자와 AI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오늘 6%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르는 기업을 잘 골라내는 데이트레이딩의 승부사 김용환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도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최고 수익률 기준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어서 오늘의 탑픽 기업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으로 몇 퍼센트 도전해 볼까요? 오늘 현재가 16,300원이고요. 인벤티지랩으로 6%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제 이제 큰 폭의 지수상승이 나왔었고 거기에 대한 가장 큰 키워드는 역시나 공매도에 대한 금지였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많은 어떤 업종과 기업들이 쇼커버링이 좀 들어오면서 큰 어떤 급등세가 진행됐는데 일단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먼저 일단은 급등세가 진행됐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타자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만큼 이상의 또 공매도가 많은 섹터 제약바이오 업종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좀 눌렸던 어떤 부분들에서 좀 공매 잔량이 좀 있는 기업들이 좀 강세 나타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인벤티지랩도 그동안 좀 많이 빠졌거든요. 최고가 32,000원대부터 16,000원까지 거의 반토막 났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우리가 관심있게 가져도 되는 어떤 그런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하반기에 이제 연말에 또 이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또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자리는 우리가 공매도 이슈와 함께 또 이제 하반기 지수 상승에 따른 이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그 위고비를 좀 뛰어넘는 비만 치료제 초기 연구 결과를 좀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상장되어 있는 펩트론과 인벤티지 이 양대 산맥인데 이쪽에 대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공매도 관련된 이슈와 함께 한차 주가들이 좀 레벨업 되지 않을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요. 오늘 인벤티지 랩 6%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용환 매니저는 여러 번 소개했던 기업이죠. 인벤티지랩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을 공략합니다. 2차 전지 다음으로 공매도 금지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은 지난 두 달 연속 우승을 기록한 매니저입니다. 돌파 매수 매니저 노광민 매니저 만나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좀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만 몰리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어떤 기업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1984원에 매수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19.7%나 올랐는데 경남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경남제약은 최근에 빈대가 전국 확산 우려 등에 의해 가지고 며칠 전부터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인천 등에 이어가지고 서울에서도 40년 만에 빈대가 발견되면서 빈대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뭐 처음에는 이제 찜질방, 대학 기숙사에서 발견됐는데 이제는 KTX에 또 뭐 빈대가 뭐 있다 그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으니까 온 천지 사방에 지금 빈대 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제약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경남제약은 진드기 기피제를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빈대가 확산이 되면은 지금 1등주인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6%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제약 노광민 매니저 공략을 했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있는지 네, 오늘 정리해 주세요. 네, 빈대 테마 관련해서 이 빈대 확산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경남제약 6%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여섯 분의 도전자와 기업 모두 만나봤습니다. 세미팀에서는요, AI 대장주 그리고 신규 상장한 5G, 6G 관련주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인벤티지 앱까지 오늘 6%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팀에서는 인공지능 기업, 그리고 빈대 테마 관련주, 그리고 희토류 관련주까지 다양한 기업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즐거운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전 369!